엄마, 저는요, 살면서 돈을 되게 미워했어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돈너 때문에 없어서 그렇지, 네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너무 미워. 네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아팠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돈을 엄청 미워했어요. 우리에게 돈 때문에 고생했지. 네.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 돈을 가질 수 없어서 아픈 아기가 있어. 돈이 자기한테 와주지 않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돈한테 버림받고 수치당한 아픈 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부모가 돈 없이 가난하게 무능하게 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돈한테 버림받은 죄인의 수치를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 아빠가 죄인이 아닌데, 줄수 없는 내가 너무 아파서 대신 미워한 거지. 돈을 미워하는 아가야. 엄마 아빠에게 돈을 줄수 없어서 아픈 아가야. 엄마 아빠가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 빼앗겨서 수치당하며 자신을 죄인으로 학대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아픈 아가야. 아가야, 엄마 아빠를 보고 너무 아팠단다, 우리 애기. 엄마 아빠가 돈으로부터 버림받고 너무 존재를 수치당해서 돈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돈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빼앗긴 죄인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학대당하고 사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너 또한 죄인이라, 가지면 안 되고 가질 수 없는 다 빼앗긴 죄인이라, 줄수 없어서 아픈 아가야. 엄마 아빠의 고통까지 짐으로 끌어안고 그 아픈 짐을 받아줄 엄마가 없어서, 보호자가 없어서 돈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너무 주고 싶었는데 줄수 없어서 아픈 아가야. 나 같은 건 돈을 가질 수 없어. 죄인이라 가질 수 없어.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마음의 감옥에 놓고 부모에게 돈을 줄수 없는 자기를 학대하며 열등하다고, 돈보다 못하다고, 죄인이라고 학대당하며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고 학대하며 사는 줄도 모르고 아프게 사나가야. 돈을 미워하고 사나가야. 돈이 자기 같은 존재한테는 와주지 않는다며 돈을 미워하고 버리나가야.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돈을 가질 수 없고 돈을 모시고 사는 죄인이 아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니란다. 돈이 와줬으면 바라면서 돈의 눈치를 보면서 열등하다고, 돈의 노예로 살고 다 빼앗긴 죄인으로 사는 아가야. 거기는 지옥이야. 아가, 그 죄인의 굴레를 벗고 엄마한테 오려. 너희 엄마는 영체님이란다. 이 우주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돈도 만들었단다. 다 가졌어. 너는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란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엄마의 소중한 자식으로 엄마의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단다. 아가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한테 와. 내 새끼 엄마 자식인 줄 모르고, 죄인의 자식인 줄 알고, 자기를 죄인으로, 부모가 돈을 다 빼앗기고 돈을 가질 수 없는 죄인으로 사는 걸 보면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부모 짐까지 짊어지고 아프게 살아가야. 너의 육신의 부모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에고의 자식이 아니란다. 너의 진짜 참 엄마는, 영의 어머니는 영체님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 죄인의 굴레를 벗고 엄마 자식으로 살자.
엄마한테 와서 네가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엄마의 자식임을 알고 인정하면 엄마의 세상에서는 다 가질 수 있단다. 엄마 것은 다 네 것이야.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어. 엄마가 다 해줄게. 아가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대단한 부모를 가진 줄도 모르고 육체에 매어서 육신의 죄인의 자식이라고만 여긴 아가야. 아가야, 감옥에서 나와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인으로 살지 말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엄마한테 오렴. 너희 엄마 영채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단다. 그분의 사랑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아가야.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엄마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자식이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아픈 사람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엄마한테 와서 다 가져와가야.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가질 수 없다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조금만 가져도 눈치 보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아프게 사나가야. 죄인의 감옥에서 가질 수 없는 죄인으로, 돈의 노예로, 돈을 신으로 모시면서 살지 말고 엄마한테 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우주의 창조주인 너희 엄마 영채님이 다 해줄 거야. 아무리 두려워도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다 주려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안다면 더 이상 빼앗길까 봐 두려워도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괴로움에 떨지 않을 거야. 인정해도 괜찮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아가야. 가난해질까 봐, 거지가 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가야. 너는 엄마가 있다. 이 우주 모든 것을 가진 엄마가 있다. 풍요로움의 근원인 엄마가 있다. 너한테 다 주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두려워도 괜찮아. 두려움 인정하고 두렵다고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다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너무 아파서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픈 너를 다 버리고 도망치며 사나가야. 그 아픈 아기를 엄마가 사랑해. 정말로 죄인이라고, 다 뺏긴 죄인이라고 믿으면서 그 아픈 아기 다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도망치며 사나가야.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가야. 이제 인정해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돈이 없어서 아프고 두려운 네 마음 인정하면 엄마가 도와준단다. 엄마가 지켜주고 다 해준단다. 아가야, 돈이 없다고 벌벌 떠는 그 아기가 아무리 아파도 버리면 안 돼. 그 아기가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란다. 엄마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 아기를 버리면 엄마와의 신호가 끊어지고 엄마가 너를 도울 수 없단다. 엄마는 그 아프고 두려운 아기, 그 아기의 엄마니까, 그 아기의 말을 들어주니까 그 아기를 버리지 마. 그 아기가 너란다. 엄마가 필요한 너란다. 아가야, 그 아기를 다 버리고 네가 돈을 벌겠다고, 네가 하겠다고 애쓰며 산 아가야. 다 빼앗기고 살았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해주고 거지로 살았지. 돈을 조금 벌었어도 또 언제 거지 될까 벌벌 떨면서 아프게 살았지, 아가야. 그렇게 애쓰지 마. 지옥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너를 학대하고 살지 않아도 돼. 영채님의 세상, 엄마의 세상으로 오면 엄마한테 맡기면 된단다. 엄마 아파요. 엄마 다 빼앗겨서 거지 될까봐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갈게. 엄마가 다 해줄게, 아가야.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줄게. 엄마는 모든 걸 다 가진 능력자란다. 네가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보고 돈 없는 걸 보고 다 주고 싶었듯이 엄마도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전부니까 다 주고 싶어. 다 줄 거야. 우리 아기가 받지 않아서 못 주는 거야. 마음의 감옥에서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못 갖는다고, 수치스런 죄인이라고,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학대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야. 엄마의 자식이 되면 네가 영채님의 자식, 엄마의 자식이라 하늘의 유산을 다 상속받은 풍요로움의 근원임을 안다면, 그래서 허락한다면 너는 다 가질 수 있단다. 엄마의 자식임을 인정해야 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엄마 영채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자 엄마임을 안다면, 그리고 너를 사랑해서 다 주고자 하는 엄마임을 안다면, 마음으로 알게 되면 너는 다 가질 수 있어. 아가야, 너의 엄마를 몰라서, 다 주고 싶어하는 엄마를 몰라서 얼마나 아팠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의 자식인 줄 알고 육체에 매여서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육체의 부모는 진짜 엄마가 아니란다. 너의 영의 엄마를 만나서 보호받고 그 엄마로부터 다 받을 수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야, 엄마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육신의 부모에게도 네가 줄 수가 있어.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어. 엄마도 이렇게 네가 고생하는 거 보면 아프고 다 주고 싶은데, 육신의 부모가 아프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 아가야, 엄마한테 와. 너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를 만나고, 영채님을, 너의 엄마를 만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엄마로 인정하면 마음이 부자로 살 수 있단다. 마음이 부자가 되면 모든 걸 갖게 될 거야. 돈도 오고,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네가 원하는 건 다 갖게 될 거야. 진짜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돈에 집착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진짜 풍요로운 사람, 진짜 베푸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될 거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엄마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을 받아. 그러면 모든 걸 다 갖게 될 거야, 아가. 너의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평생 동안 네가 그런 엄마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한다면, 아가야, 너는 정말로 진정한 부자가 될 거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인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인이 아니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엄마가 사랑 주니까 어때? 그 아픈 아가 사랑 받았어? 네. 처음에는 아픔이랑 서러움이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짜 가질 수 있어가 아니라 가진 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엄마의 자식이란 걸 알잖아. 너는 이미 영채님의 자식인 걸 아니까 영채님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걸 알고 그러니까 이미 가졌구나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야. 우리 아기는 육신에 매여서 육체만 나라고 느끼니까 육신의 엄마 아빠만 보고 살았어. 근데 육신의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으면 조금 허용을 받았을 텐데 너무 고생하고 돈을 못 가지면서 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의 관념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이야. 다 빼앗긴 죄인이라 이렇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아프게 하는 이 아픈 아기는 다 버리고 애쓰면서 마음의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애쓰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돼. 하는 그 죄인의 형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육체의 부모를 보면서 육체의 죄인. 죄인인 에고의 자식으로만 여겼던 거야. 내 엄마가 네가 내 자식이고 엄마는 그렇게 형벌을 받으면서 다 빼앗기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의 근원이고 영채님은 돈의 주인이란 걸 얘기하니까 부모의 자식은 그 부모가 자기잖아. 다 가진 마음이 드는 거야. 이렇게 가진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가지고 싶어. 이거는 못 가진 사람의 마음이야. 신기한 게 그랬어요. 가지고 싶어가 아니라 아니지. 가진 자가 됐어. 그렇지. 엄마의 눈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이 가니까 거기는 모든 풍요로움이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거 촬영할 때 엄마 사랑만 받으면 다 돼가 그거야. 엄마의 사랑, 영채님의 사랑 속에는 다 있는 거니까. 돈도 명예도 사랑도 어떤 것도. 그런데 에고들은 이제 그걸 버리고 육신만, 육체만 쳐다보고 물질만 쳐다보고 그걸 얻으려고 집착하니까 못 갖게 되는 거야. 그 감옥에서 살면서 그 아픈 애기 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멘트로 아픈 애기 인정해주고 그 아픈 애기가 사실은 엄마를 찾아와야 되는데 걔를 다 버렸다는 거. 그 아픈 애기 마음으로 엄마 사랑 받으니까 녹아 다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어. 이제 용채님의 내가 자식이구나. 알게 되니까 난 다 가졌네? 이 다 가졌단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돈을 그게 불러들이거든. 다 가졌단 마음을 갖는 게. 하지만 그게 다 가졌단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 근원인 풍요로움의 근원 이 우주의 창조주인 영채님의 자식임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그리워했고 찾고 그분이 진짜 내 영의 엄마라고 인정을 해야 돼. 육체에 갇혀서 육신의 부모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막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해도 부모가 가난했으면 가난하게 살 확률이 아주 높아. 자수성가를 해서 가난하게 설사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이 가졌어도 그런 사람들 보고 잘못하면 졸부가 된다고 하지. 아주 마음은 가난하게 살아서 베풀 줄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게 되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돼. 돈은 가졌어도. 네. 마음 자체가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야 돈이 와도 그걸 제대로 쓸 줄 알아. 남한테 줄 줄도 알고 행복하게 해줄 줄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살면 거의 99%는 여전히 물질도 가난할 확률이 높고 1% 탈출해서 부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물질의 부유함에 그치기 때문에 난 여전히 가난해서 해서 자린고비로 살고 베풀지도 못하고 돈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그 돈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고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주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다가 통장에 돈만 남기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네. 돈의 용도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야, 아가. 오야, 우리 애기 이제 좀 편안해졌지? 네. 오야, 그 아픔이 올라올 때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픔이 올라올 때 많은 아가들이 너무 무섭잖아, 그걸 인정하면. 육신의 부모처럼 네. 가난한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거야. 나는 가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벌을 주니까 네. 그런 에고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을 버리는데 네.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야.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풍요로움 속에 못 사는 거야. 네. 그 아픔을 인정하려면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 마음에 엄마가 없을 때는 그거 인정하면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빼앗길까 봐 이 두려운 아픔을 인정하면 내가 진짜 빼앗긴 거지 될까 봐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사랑, 용채님 사랑 받으면 그 빼앗긴 아픔이 인정이 되고 네. 다 가진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거지. 네. 우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가요.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인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 애기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인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인 너의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엄마가 엄청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로 살게 하고 싶어.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니까. 아가야, 가난하고 고통받고 돈의 노예로 네가 살면 엄마가 아파. 엄마가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받고 부자로 살아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다 가져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아가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돌지 말고 엄마한테 와. 이 우주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너희 엄마한테로 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고 돈도 만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 풍요롭게 살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너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내가 네 엄마란다. 내가 네 엄마란다.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라.